안녕하세요. 마리끌레르 독자분들, 대본소 김희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10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김희진의 마이템 페이보릿츠 보러 가실까요? 이 제품을 가장 좋아합니다. 이제 외출할 때나 운동이 끝난 후 이제 퇴근할 때 좀 많이 뿌리는 편이에요. 제가 여름에 많이 뿌렸는데 로사라는 제품이고요. 그 향은 퍼퓸보다는 좀 약간 코롱이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라서 그거는 정말 생활 속에서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. 내려야 돼요? 자꾸 뭘 잡고 싶게 돼요. 전 영화 노트북을 정말 좋아합니다. 전 이폰이도 꾸준히 많이 보고 있어요. 액션이나 이제 마블 같은 그런 장르를 보긴 하는데 부상이 있고 난 후에는 그래 자극적인 영화는 좀 많이 피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제가 덩크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특히 이 신발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아낀 후배가 선물해 준 거라서 정말 열심히 자주 신고 있어요. 이 티는 진짜 의미 있는 티셔츠인데 이 티의 수익금 일부가 어린이들 영화원에 기부가 될 예정이라서 정말 팬분들과 함께 좋은 의미로 이쁜 티를 같이 입고자 하는 의미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함께 프로젝트를 했습니다. 뒤에 이제 포지티브 웨이브라고 긍정의 파도 속에 들어가서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고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단어를 좀 선택한 것 같아요, 이 문장을. 그리고 이거는 안 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는 뜻인데 제가 올림픽 때 이제 부상을 안고 뛰었거든요. 근데 그때 가족들이랑 얘기하면서 된다고도 하지 말고 안 된다고도 하지 말고 일단은 해보자. 제가 최근에 많이 바르고 있는 이제 토너 팩트인데 되게 촉촉해요, 진짜. 이걸 바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뭐 좀 발랐다. 이제 좀 생기가 있어 보인다.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서 이 제품을 좀 가방에 넣고 다닐 정도로 좀 좋아하는 제품입니다. 좀 모자를 다 좋아하는데 이 브랜드의 제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. 색깔은 다들 약간 너무 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여름에 많이 썼습니다, 제가. 여기 브랜드 색깔만 한 10가지는 넘게 있는 것 같아요. 20개 되나? 정말 다양한 브랜드 안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의 모자입니다. 모순이라는 책을 좋아합니다. 이게 나온 지 꽤 됐다고 들었는데 삶이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요, 제 기준에는.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이 여기 너무 많습니다. 인생을 탐구하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탐구하는 것이다. 실수는 되풀이한다. 그게 인생이다. 라는 이제 문장이 적혀 있는데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고 이 책을 정말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휴양지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탈리아를 한번 다녀오고 나서 좀 이탈리아를 한번 제대로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휴양지도 그렇고 관광지도 그렇고 좀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좋고 이탈리아 하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이탈리아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요즘에 스리생에 빠졌습니다. 익송 커플도 좋고 양석형 교수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미나 커플도 정말 좋아합니다. 유부초밥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좀 좋아하던 음식이라서 리조또요? 리조또도 좋죠. 너무 좋아요, 리조또. 집에서 진짜 잘 만들어 먹습니다, 저. 크림 리조또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끝났어요? 김희진의 마이 10 페이보릿츠 재밌게 보셨나요? 마리끌레르 10월호에
제가 나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I'm gonna lie to you now.